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외국에선 매년 11월이면 많은 남성들이 한 달 동안 콧수염을 자르지 않고 기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모벤버 캠페인에 참여하는 건데요. 오늘은 모벤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벤버는 콧수염과 11월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지난 2003년 호주 멜버른의 두 남성이 친구들과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많은 남성이 겪는 건강 문제들, 그중에서 남성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전립선암, 고환암, 그리고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해 시작했는데요. 11월 한 달 동안 남성들이 면도를 하지 않고 콧수염을 기르는 겁니다. 남성 건강 문제는 쉽게 대화 주제로 다뤄지지 않고 정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성의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전 세계에 죽어가는 남성의 25%를 줄이는 목표를 가지고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30명으로 시작됐는데 현재는 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고 유럽에선 활발한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기부 모금 활동도 가능한데요. 학교끼리 기부 모금액에 대한 의미 있는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모벤버 캠페인엔 남성만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성들도 가능한데요. 물론 수염을 기르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11월 한 달 동안 남성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리고 수염을 기르는 남성을 응원하는 방법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모벤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유다원이었습니다.